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폭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아침에 비는 좀 준비를 하시면서 출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TV 8월 21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오늘 첫 소식은 산업종 얘기, 반도체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 대략 한 5% 얘기들 많이 합니다. 5%가 넘으면 그냥 뭐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고, 5%에 못 미치면 조금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메모리 쪽 영업이익률이 40%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은 좀 과장됐다. 이제 내용이 결국 이건데요. 이 40%다라는 얘기는 올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뭐 70% 영업이익률 얘기가 나왔고 TSMC가 한 50% 60% 사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물론 뭐 조금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이렇게 영업률 40% 이른다라는 거는 실제 현실화 된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고요. 올 1분기에 8%, 2분기에 22%였거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근데 그게 3분기에 40%로 간다 그런다면 2분기에 비해서 거의 2배죠. 그다음에 1분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8%니까 8로 사실 5배가 오르는 거니까 엄청난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 DRAM 쪽 낸드 플래시 쪽의 이 수요와 단가가 이것들이 굉장히 좀 좋다, 역대급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거품론 얘기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이죠. 최근 그 뉴욕 시장 상반기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뉴욕 시장이 계속 좀 부진했었던 한 10% 전후로 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좀 섞이면서 이제 낙폭이 커졌고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이제 붙이면서 주가가 더 빠졌었던 거였는데 그때 사실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AI 거품에 대한 보고서였죠. AI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못 번다. 뭐 골자는 그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의구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 이렇게까지 더 급등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또 시장에서 계속 갖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좀 덜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결국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우려, 의문, 그다음에 의심, 의혹 이런 어떤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으로 숫자로 이거를 이제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3분기 그리고 4분기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좀 나오네요. 대만 TSMC가 올 7월 기준으로 매출 대비 매출 증가율이 44%, 그다음에 미디어텍도 43%, 폭스콘도 22%, 에이스피드라는 회사는 160%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대만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쪽 아마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좋을 거고 다 사실은 반도체 관련 업계들이 다 전체가 좋다는 얘기는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이제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지난번 그 8월 초에 급락장 때 많이들 저가 매수를 했는데 그 효과를 지금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실적 얘기 이제 계속 해야죠. 2분기 이제 시작 시즌 끝나고 난 이후니까요. 자, 그 요즘에 너무 덥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비는 오고 있지만 온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 일종의 이제 폭염 현상이 역대급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현상이 진행되는 것도 역대급으로 좀 가장 길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폭염일 수도 역대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매일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테마주도 형성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만 폭염주가 사실 매일 빨간색으로 버블도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폭염주 정말 가끔 얘기하고 저도 10시 마켓 나우 2부에서 할 때 폭염주 얘기한 건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폭염주가 테마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왜 그런 거 하니 실적이 안 좋던 겁니다. 대표적인 그 폭염주 가운데 하나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고 있는 시장 1위 업체 파세코인데요. 파세코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파세코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손실, 36억의 손실을 기록했고 또 그 옆에 이제 위닉스. 이 위닉스는 제습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여름 테마죠. 빙그레도 2분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도 잘 팔리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를 하락했고요. 파세코 29%, 위닉스도 16%, 신일전자, 선풍기 유명하죠? 역시 10%.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빙고 업체인 롯데 웰푸드 역시 15% 가까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옆에 두 개 종목이 지금 주가가 올랐던 막대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데 롯데칠성 1.4%, 하이트진로 6.5% 이렇게 아까 올랐습니다. 특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1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오름폭이 아직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이제 결론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염과 관련돼서 뭐 폭염이 진행 중이고 폭염이 온다 그러면 테마가 형성되고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 주가가 좀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게 이제 뭔가 계속해서 일종의 테마로 그냥 패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려면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 점이 이번 폭염주에서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도 음식료 얘기 좀 한번 더 해볼까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불닭볶음면입니다. 삼양식품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삼양식품은 올 상반기에 최대 히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가가 뭐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 반기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고 또 주가 그 배경에 북미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유럽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즉 이 수출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라는 게 뒷받침이 됐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80%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뭐 내수 기업이 아니라 이제 완전 수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삼양식품 어떻게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만 있겠습니까? 좀 쉬어도 가야죠. 8월 들어서 한 15%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10% 정도 넘으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15%까지 갔으니까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바심이 났을 법도 한 그 정도 하락률, 조정률을 기록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역시 삼양식품 이렇게 주가가 8월 들어서 조정에 들어가자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개인이나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렇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에는 결국 이 두 회사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즉 실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고 수출도 여전히 괜찮고 7월달 수출 나온 걸 보니까 전월비 5%가 또 증가를 했으니까 수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3분기 실적도 수출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이제 저가 매수 형태로 시장에서 또 이렇게 좀 뭔가 기대에 대한 충족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양식품 70만 원까지 넘었다가 8월 20일 현재 52만 원 중반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어서 다시 좀 저가 매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삼양식품이 하반기에도 또 한번 상반기 때처럼 갈 수 있을지는 뭐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우상향 곡선으로 그래프를 좀 바꿔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와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간지 보니까 금 얘기들 안 한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고,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들을 좀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국제금값이 온스당 2,509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처음 2,500달러를 넘었고요. 뉴욕 상업권에서 기준으로 보면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2,544달러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국제 금값 최근 1년치 추이를 좀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입니다. 마치 우리가 S&P 500 같은 이런 우상향하는 그런 뉴욕 미국 시장의 주시장 인덱스를 보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값이 오르는 이유 뭐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떨어지죠. 보통 금은 달러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면에서 달러 값이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다운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표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선호현상도 있었고 최근에는 약간 약간 속보성 그런 재료로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금값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됐는데요. 여기에다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중국 인민은행이라든가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가 새벽에 이제 외신에서 나왔습니다만 하마스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금방 공격할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복 공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페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봤자 승산이 없다. 또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꽤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유가도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만 금값도 아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럼 금값이 지금의 어떤 그런 계속 상승세에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살짝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금 투자 부분은 지금 이랬으니 이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이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